이 잔치상이 잔치를 이번 주 일요일에 되게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저희 특히나 우리 기장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무슨 날일까요? 바로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적인 파티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건 뭐죠? 아, 요 케이크가 네. 그 동물성 재료 한 개도 안 들어간 비건 케이크입니다. 비건 베이커리에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맞아요. 용기를 가져가서 또 이렇게 직접 포장을 해오신 거네요. 아, 또 장하시네요. 요거는 저희가 저번에 그 친환경 와인 때 소개했던 코노스르의 자전거 와인. 제가 요것도 음식들을 좀 나눠 먹고 또 저희가 대망의 선물 교환식. 뭐 쓸데없는 선물 교환식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재밌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너무 서로한테 쓸데없는 거 주면 너무 환경에도 안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쓸모 있는 갖고는 있는데 나보다는 남이 썼을 때 조금 더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하기로 했고요. 뭐예요? 주머니는 소프넛 쬐맨한 주머니를 안 써가지고 두 가지. 우와, 머리끈이구나. 맞아요. 제가 단발을 한 지 좀 네. 돼가지고 그 전에 사놓던 머리끈인데요. 유용하게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거 자주 뿌리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아까도 뿌리고 왔어.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파티를 준비한 것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 환경의 날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 회의라는 데서 최초로 이제 정해졌대요. 근데 거기서 그 환경에 관련된 선언 같은 것도 발표를 하고 유엔 산하의 환경기구인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것도 만들었대요. 되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오, 네. 그래서 유엔 환경계획에서는 매년 그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주제를 정하고 또 각 대륙별로 한 나라씩 돌아가면서 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96년부터 환경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고요. 또 봐봐요. 자,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고 네. 또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기가 되게 풀이 푸릇푸릇하게 돋아나는 날. 봄철. 네, 그죠. 봄철, 여름철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좀 더 이 지구를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좀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 두 번째 키워드는 채식인데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이 뭐 플라스틱 줄이기도 있고 소비 덜하기도 있고 또 뭐 탄소 발전 줄이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번 지장팀은 환경 보호 실천 방안으로 채식을 택했어요. 근데 채식을 네. 하면은 왜 환경이 좋은 거죠?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게 바로 온실가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탄소라는 게 온실가스의 일종인데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15%가 바로 축산업에서 나온대요. 진짜 많네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 길러지는 소의 양이 15억 마리가 되는데 이 소 한 마리당 1년에 메탄가스 100kg. 15억 마리가 이렇게 다 엄청 하면... 많은 거죠. 그런데다가 이 양은 1년 동안 소형차 한 대가 내뿜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데요. 그러면은 차를 안 타도 육식 그렇죠. 위주로 먹으면은 차를 탄 효과가 나는 거네요. 비슷한 거죠.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건지 알겠죠. 맞아요. 특히나 그리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가 필요해요. 저희 세 번째 키워드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도저히 다 외워올 수가 없어서 컨닝 노트북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시선이 좀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환경 기념일인데요. 저희가 지구의 날도 기념했고 환경의 날도 기념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또 환경 기념일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환경 기념일로는 세계 물의 날이 있고 또 습지의 날,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의 날, 그 다음에 또 오존층 보호의 날이 있고요. 10월 1일은 우리 오늘 채식했잖아요. 맞아요. 세계 채식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의 날이랑 에너지의 날을 정해서 따로 기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환경을 위한 실천 행동을 위한 날들도 있는데요. 4월 4일은 종이 안 쓰는 날, 식목일 전날이잖아요. 그리고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그 다음에 또 세계 차 없는 날도 있고요. 그게 아마 9월 22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11월 넷째 주 금요일은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날을 반대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는 그래서 바이 나싱 데이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안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맛있는데요? 어, 초코케이크 맛있다. 맞아요. 저는 비건 케이크 하면은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보니까 서울 여기저기에 이런 비건 케이크, 비건 베이커리가 좀 생겼더라고요. 주변에 있거나 가까운 데 있으면은 가서 한 번씩 사먹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